IT볼.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볼입니다. 요즘 아주 날씨가 시원해진 건 아니지만 여름이 서서히 끝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커피나 차를 마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것은 바로 자동 믹스 머그컵입니다. 상자를 보시면 온도차 자동 스터링 머그라고 써 있네요. 이 제품은 Q10에서 직구한 제품인데요. 구호행? 이라는 곳에서 만든 머그컵입니다. 상자 옆면에는 이렇게 알수 없는 QR코드와 중국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쓰여 있고요. 상단에는 알수 없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럼 상자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보호를 위해서 완충제도 들어있네요. 한글로 된 설명서도 있었어요. 어딘가 어색한 부분도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설명서였어요. 제품 보증서도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필요할까 의문스럽긴 했습니다. 머그컵을 꺼내볼게요. 속포장지를 벗겨내고, 짜잔! 오! 깔끔한데요? 저는 블랙 색상을 주문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색상이 예쁘고 마음에 들었고요. 높이는 한뼘 조금 안 되는 사이즈였고요. 한 손으로 쥐기에도 충분한 크기였고, 손가락을 넣어서 쥐기에도 편리했습니다. 높이는 손을 집어 넣었을 때 손가락만 다 들어갈 정도였고요. 무게도 생각보다 가벼워서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한 컵에 가득 차는 정도의 용량이고요. 컵 바닥에는 이런 도장 같은 모양이 새겨져 있고 설명서에 보니까 세척 시에는 구멍을 막고 세척해 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딱히 밑부분에 어떤 전기적인 부품이 들어간 것 같진 않은데 왜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뚜껑은요, 텀블러처럼 돌려서 꽉 닫는 형식이 아니라 그냥 뚜껑을 덮을 수 있는 형태여서 컵을 뒤집거나 하면 안에 내용물이 다 쏟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한 점은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컵 내부를 보시면요, 이런 하얀 알약 같은 게 바닥에 붙어 있어요. 자동으로 내용물을 빼주는 도구 같은데 아무래도 크기가 작다 보니까 씻을 때나 보관할 때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알약만 옵션으로 추가로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이 알약은 찾아보니까 테플론이라는 소재라고는 하는데 저는 문돌이라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요. 테팔 후라이팬 아시죠? 그 테팔이라는 이름이 테플론 소재와 관련이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 알약을 계속 사용해도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지는 저도 확신은 없어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성이 있는 물질이 있는 건지 알약을 아무 데서나 툭 던져도 가운데 자리에 딱 정착하더라고요. 이런 건 되게 신기했어요. IT볼. 머그컵의 특징은 컵 바닥 하단부의 온도와 머그컵에 담는 액체의 온도차가 있으면 알약이 빙글빙글 회전해서 자동으로 내용물을 섞어준다는 것이에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온도차가 거의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직수정수기에서 바로 빼온 물을 머그컵에 한번 담아볼게요. 어느 정도 온도차가 있긴 했지만 큰 온도차가 아니어서 그런지 몇번 돌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뜨거운 물을 부어볼게요. 우선 물을 끓여주고요. 자, 어떻게 될까요? 오! 보이시죠? 빙글빙글 돌아가네요. 눈앞에서 이게 혼자서 돌아가고 있는데 뭔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일단 뜨거운 물이라 온도차가 크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물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마셔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컵을 기울이니까 회전이 느려지고 이 상태에서 내용물을 마실 수 있겠더라고요. 기울였다가 다시 컵을 세워도 회오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기어내도 아직은 머그컵 자체에 온도가 남아있어서 알약이 혼자서 더 돌다가 서서히 멈추더라고요. 이번에는 이러한 알약이 얼마나 내용물을 충분히 잘 섞어주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에서 구입한 녹차 밀크티인데요. 파우더로 된 형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섞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물을 붓기 전에 가루를 먼저 바닥에 넣어볼게요.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회전하는 게잘안 보이지만 가운데 기포가 생긴 걸 보시면 회전이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회오리가 더잘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잘 돌아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파우더가 잘 섞일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용물을 다른 컵에 버려서 머그컵의 바닥면에 파우더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기 전에는 이게 잘 될지 긴가민가 했었는데 바닥면을 보니까 파우더가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남아 있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IT볼. 이번에는 차가운 물을 부어도 알약이 회전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차가운 물도 주변과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실험해 봤는데 냉장고에서 갓 꺼낸 보리차를 넣어 봤더니 알약이 회전하더라고요.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보다는 속도가 느렸지만 회전은 잘 됐습니다.
아이치볼. 자, 마지막 번외편으로 제가 처음에 알약을 추가로 하나 더 구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알약을 두개 넣으면 이것도 회전이 잘 되나 궁금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알약끼리도 자성이 있어서 그런지 서로 붙어서 바닥면에 바깥 부분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전혀 회전이 안 되더라고. 가운데에만 자성이 강하게 있고 여기서 회전이 돼야만 작동을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넣어서 작동시키기는 힘들 것 같았습니다. 아이치볼. 네, 지금까지 구호응의 오토믹스 머그컵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반신반의하면서도 제품을 구입했는데 생각보다 작동도 잘 되고 머그컵 디자인도 제 기준에선 예쁘게 잘 나와서 굳이 알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머그컵만이라도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알약을 씻을 때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좋은 점은 세척 후에 바닥면에 붙여서 뒤집어 놓으셔도 떨어지지 않고 아주 잘 붙어 있더라고요. 보관하실 때는 바닥면에 붙여두시면 잃어버리시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알약을 뜨거운 물에 계속 담가 놓고 써도 건강상에 어떤 나쁜 점은 없는지 그런 점을 알 수는 없으니까 이러한 점은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기한 제품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좋았고요. 앞으로도 더 신박하고 신랄한 제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가 보이는 IT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Alt boy.